드라마 사랑꾼 오디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참가자 나오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, 네. 굉장히 어떤 스마트한 그런 마스크를 가지고 있네요.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Let me introduce myself. 네,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를 꿈꾸는 임성욱입니다. 성욱 씨 너무 지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. 저 하나도 긴장 안 되는데요? 여자친구한테 그 버림받는 씬 그런 거 다 외워오셨나요? 네, 완벽히 다 외워왔습니다.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기 임하시면 됩니다. 바로 갈게요. 액팅 스타트! 얼굴이 어둡네. 어디 아파? 아프지 마. 네가 아프면 나도 아빠다. 아프다? 아, 아프다. 뭐? 또 헤어지자고? 너 이러는 거 습진이야. 습관이야? 아, 습관이야. 나 절대 못 헤어져. 나 너 매일 봐도 처음 만날 때처럼 가슴이 커질 것 같다고. 터질 것 같다고? 아, 가슴에 털 날 것 같다고. 터질 것 같다고? 아,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. 한 번만 다시 생각해.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. 이건 엎드려 뻗쳐예요. 아,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. 이렇게 말고. 아,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. 한 번만, 딱 한 번만 나 묻어줘. 아니요. 아, 물어줘. 믿어줘. 아, 믿어도? 믿어줘. 밀어줘? 믿어드릴게. 탈락입니다. 아, 가세요. 자,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헐리우드 배우 나미 오예요. 어. 땡 탈락입니다.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? 아니요. 지금 헐리우드에서는 제가 대세예요. 손바닥 대세요. 연기 보여드릴까요? 싫어요. 시작할게요. 남자친구랑 싸우는 신이네. 저스 모모? 뭐? 오케이! 상대백 좀 해주시겠어요? 아니요. 고마워요. 큐! 뭐? 차가 끊겨? 오빠, 나랑 여행 온 목적이 뭐야? 너 버리고 가려고. 나 쉬운 여자 아니거든? 여자가 아니야. 나 갈 거야. 멀리 못 갑니다. 남희 씨, 그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? This is Hollywood.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환장해, 좋아 죽아, 심쿵해. 진짜 쿵 할래? 여기 쿵? 뭐야 진짜? 탈락입니다. 가세요. 탈락입니다. 나가세요. 갈 거야. 아 진짜. 와. 그냥 나가. 그냥. 예. Yeah. 나가라고 그냥. 아 진짜. 으. 그만해요, 그만, 둘 다! 귀엽네. 자,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! 안녕하십니까. 오늘 굉장히 어떤 유니크한 그런 마스크를 가지고 있네요.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Let me introduce myself. 네, 신인 배우 김혜경입니다. 전 연기는 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설정을 주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다르죠. 그렇습니다. 연기의 설정 굉장히 중요합니다. 혜경 씨는 어떤 연기 보여주실 건가요? 저는 범인을 쫓는 형사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바로 갈게요. 액팅 스타트! 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. 거기서! 거기서! 뭐예요? 거기서! 거기서!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여기가 갯벌이라는 설정을 줘봤습니다. 뻘짓하지 말고 바로 잡으세요. 바로 뛰어가세요. 예, 거기서! 저 뭐 하는 거예요?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었다는 설정을 줘봤습니다. 그런 거 하지 말고 바로 잡으라니까, 바로! 아, 알겠습니다. 거기서! 뻥!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? 뻥튀기 아저씨 뻥소리에 놀랐다는 설정을 줘봤습니다.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냥! 예, 알겠습니다. 예. 자, 거기서! 이거 뭐예요 이거? 아, 뻥튀기 한 포대 샀다는 설정을 줘봤습니다. 바로 잡으라고 바로! 예, 알겠습니다. 야 진정해요. 어린놈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. 와요? 어? 아유 참. 아유 미안합니다. 아유 참. 인사를 왜 해요? 범인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설정을 줘봤습니다. 범인 어립니다. 아, 어려 우쭈쭈.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. 바로 잡으라고. 알겠습니다. 넌 이미 끝났어. 야, 너는 무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
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어. 저기 왜 뺑뺑이 도시는 거예요? 아, 수갑을 놓고 와서 밧줄로 꽁꽁 묶는다는 설정을 줘봤습니다. 탈락입니다. 탈락. 그냥 들어가요, 그냥. 아, 예. 범인 잡았다, 이 자식. 그만해. 다 그만해. 자, 다음 참가자 나오세요. 어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연기 인생 40년의 김증자입니다. 선생님이 저희 드라마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요구르트 아줌마 같은 그런 지나가는 역할인데 연기에 지나가는 역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지나가는 역할도 혼신의 힘을 다해 정지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연기의 정신. 자, 그럼 요구르트 아줌마가 손님 부르는 씬 바로 들어갈게요. 연기에 들어간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내가 연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. 나는 그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. 지금 요구르트 아줌마가 들어오고 계십니다. 한 달만 드셔보세요. 아침이 달라집니다. 힘이 너무 들어가셨어요. 연기에 힘이 들어갔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지부장으로 승진하고 싶은 요구르트 아줌마의 마음을 릴렉스하게 담았을 뿐. 이게 바로 연기의 정신. 그 요구르트 아줌마가 신제품 홍보하는 신 안 하실 거예요?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. 나라는 호수에 감정이라는 작은 물방울이 떨어져 호수가 요동을 치고 출렁일 때 연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. 나는 그런 잔잔한 호수일 뿐입니다. 아, 차가워. 지금 감정이 떨어졌습니다. 출렁출렁. 잠깐 살아가는 유산균입니다. 이거 드시고 해변하세요. 탈락입니다. 나 해보고 싶은 게 하나가 꼭 있는데. 그게 또 뭔데요? 이거 좀 풀어줘. 오!